안녕하세요, 만두엿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타블렛 PC 중국산 쭈이 H18 하이8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를 개조를 해볼까 해요. 개조라.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덧붙일 거예요. 제가 LG V10 배터리인데, 얘 용량이 몇이더라? 아무튼 3000mAh네. 3000mAh 배터리를 더 추가를 해서 배터리 용량을 키우려고 합니다. 얘가 다 좋은데 배터리 용량이 좀 낮아요. 그리고 이 유막 현상이 있는 거 말고, 유막 현상이 좀 있어갖고, 이렇게 뻑뻑이로 떨어뜨려 줘야 돼요. 아무튼 우선 저는 얘 배를 따서 이 배터리랑 기존에 있던 배터리랑 병렬로 연결을 할 겁니다. 기본은 그래요. 막 예전에도 종종 해왔던 거라서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은데, 한번 차근차근 하면서 잘 되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해보죠. 자, 우여곡절 끝에 등판을 깠습니다. 이거 좀 플라스틱이라서 재질이 까대다가 조금 손상이 됐네요. 아무튼 여기 보시면 배터리가 들어가 있죠. 생각보다 좀큰것 같긴 한데, 얘를 제거하지는 않을 거예요. 제거하지는 않고 여기 있는 단자를 그대로 따서 이 배터리를 연결하는데 쓸 겁니다.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붙겠죠? 근데 이렇게 붙으면은 얘가 이렇게 닫을 수가 없잖아요. 이렇게 닫아야 되는데 닫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배선을 따서 딴 배선을 이쪽으로 뺄 거예요.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를 더 붙이는 방법으로 얘를 그렇게 할 겁니다. 그러면 우선 저항이 아니라 멀티미터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번 체크해 주고요. 기빨린다. 오랜만에 하니까. 어차피 이거 뭐 부서져도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라. 4V. 네, 4V 잘 나오고 있고요.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은 플러스는 빨간 거, 그리고 마이너스는 까만 거 그대로 점핑해 갖고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할게요. 작업은 몰라. 이 케이블, 이거 남는 USB 케이블 있어 갖고 얘를 잘라서 할 거예요. 난장판입니다. 자, 우선 여기 배터리에 선을 땄고요. 그리고 이 뒷판에 구멍을 땄어요. 그냥 녹였어요. 귀찮아가지고. 나중에 여기 실리콘으로 메꾸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조립하고,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배터리를 등딱지에 붙여갖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얼렁뚱땅 배터리 개조가 완료됐습니다. 되게 위험해 보이죠? 맞아요. 위험한 거 맞아요.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저 같은 별종이나 이런 짓 하지. 일반적으로는 그냥 쓰던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. 외장 배터리도 있고, 요즘은 이렇게 따서 쓰면은 제가 여기 조금 납땜이 좀 닮은 거 같긴 한데, 우선은 동작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쓰려고요. 그래서 뭐 LG 자체적으로 보호회로가 있고, 뭐 쭈이 배터리에도 보니까 보호회로가 있어갖고 불은 안날것 같은데, 불 나면 어떡하지? 아무튼 이렇게 한번
타블릿 PC에 배터리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예전에 막 옛날에 막 외장 배터리 아니 교체형 배터리 있는 그런 핸드폰이나 그런 타블릿 PC들은 이렇게 막 개조를 많이 했었는데 솔직히 요즘은 다 배터리가 일체형이라서 개조가 잘 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. 화면에 좀 이렇게 싸구려서 싼티 나는 타블렛은 그나마 예전 방식으로 가능해갖고 이렇게 한번 개조하는 동영상을 올려봤습니다. 도움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.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별로 좋지 않아요. 좋지 않아요. 아무튼 이상 만두야시였고 질문사항 있으면 남겨주세요. 뿅.